박종철이 쇼크사가 아닌 이제 물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근데 이거 알려지는 과정도 저 다 지금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은 이걸 예. 저도 공부하면서 네. 아니 어떤 작가가 맘먹고 쓰려고 해도 이렇게 스릴 있는 그렇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아슬아슬하게 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역사의 퍼즐이 맞춰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보가 다 의미 있고 다 너무 감동적으로 묘사가 됐어요. 맞아요. 박종철 사망을 처음으로 알린 기자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였습니다. 대학생이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에 쇼크사했다라는 내용이 짧은 기사를 그 윤정기가 돌아가는 것을 세워서 가까스로 이렇게 올린 기사였죠. 이 신 기자가 그 기사에 좀 몇 가지 뉘앙스를 좀 심습니다. 네.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대목을 넣습니다. 누가 봐도 구타, 고문 이런 것이 이제 연상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난한 집안 출신의 서울대 운동권 학생이다라는 것을 넣습니다. 또 시국사범인 걸 알게 되죠. 그 당시에는 그 아까 봤듯이 그 보도 지침이라는 그 언론 통제에 대해서 당시에 기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했던 방식입니다. 이렇게 행간에 무엇을 싣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이 기사는 그 한국 언론 100대 기사에 참 선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기사로 인해서 봇물 터지듯이 그 경찰은 많은 항의를 받게 되고 기자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변명이 탁 치니 억했다라는 거죠. 그 용기의 바통을 또 이어받은 게 이희준 배우가 연기했던 윤상삼 기자잖아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사망 진단을 했던 의사의 그 말을 듣고 기사로 또 냈죠. 경찰들은요, 그동안의 이제 경험 때문에 이 고문으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종철이 갑자기 상태가 이상해지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당황하니까 그들이 급하게 외부의 의사를 부른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먼저 박처원과 같은 상부에 보고를 했다라면은 상부에서는 외부의 의사를 부르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은밀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의문사로 처리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 외부에서 의사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오현상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현상 의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아까 저 화면에서 봤듯이 보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그리고 복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포음이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정황이 그냥 쇼크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로 이 동아일보의 윤상삼 기자한테 이제 넘기는 겁니다. 개봉할 때 한번 보고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집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놈이랑 같이 보는데 저희 남편이 사실 기자예요. 근데 그거 다 보고 나서 아빠한테 이제 딱 전화하더니 아빠는 정의로운 기자야? 정말 뜨끔했던 그 기억이 지금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의사가 아까 박종철을 부검한 국과수의 네. 황적준 부검의죠. 아, 예, 이분도 참 엄청난 그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양심을 지킨 분입니다. 예, 지금 보면 참 그게 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힘든 결정이고 힘든 그렇죠. 결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자기가 메모를 많이 남겼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동안 이제 진실 은폐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발뺌하던 그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구속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정말 역사를 바꾸는 큰 행동이 됐어요.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그 결승골을 향해서 릴레이 하듯이 바통을 하나하나 연결받으면서 달려가는 기분이에요. 결국 사건 발생 5일 만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일부 수사관들의 어떤 지나친 어떤 직무 의혹 때문에 빚어진 불상사로서 매우 유감된 일이고 뭐 본인을 비롯한 전 경찰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수사관 개인의 잘못으로 돌렸네요. 별로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경찰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고문 경찰이 구속되는 날의 모습입니다. 아, 저 사진 유명해요. 저 사진 누가 그 경찰관 두 명인지 모르게 하려고 같은 패딩 입고 한 사진 맞죠? 똑같이 네. 맞춰 입은 거예요, 지금. 네, 저때까지만 해도 범인은 두 명이었죠. 네. 아, 그렇구나. 아. 유명한 사진이죠. 아니, 뭐 자기 식구를 그냥 그렇죠. 감싸서 뭐 전형적인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드러나면은 여론이 더 안 좋아졌을 그렇죠. 것 네. 같아요.